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전체적인 진행 사회를 맡게 된 한인이 해양플랜트 협력센터장 조일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 ETR센터 오진석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 ETR센터 오진석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설명회를 갖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2020년도 한인리 해양플랜트 서비스 해외협력산업의 일환으로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시행 예정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인리 해양플랜트 시범 사업의 추진 계획을 안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접 대면을 통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온라인 설명회를 추진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뜻하지 않게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움츠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위에 많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시간상 거리상 참석하기 힘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온라인상의 행사를 통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될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런 노력 속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2019년도 올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저희들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오픈하고, 12월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차관들과 함께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올해부터는 본센터에 소속인 조일영 부장이 한인이 협력센터로 파견되어 보다 적극적인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고 특화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러한 점을 참조해서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유관기관과 더불어 국영, 석유업체 등 발주처와 대외협력을 추진하면서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대표자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관련된 정부 관계 부처 임직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자원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희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 약 630개에 달하는 픽스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은 그 수명을 다해서 폐기를 한 그런 단계에 접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80%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플랫폼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노후화된 플랫폼 해체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옆에 있는 브루나이나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교두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배경에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현재 플랫폼 해체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인리 해양플랜트 협력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해양플랜트 해체 산업 및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의 서비스 산업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진출하면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의 시장을 저희들은 이 해양플랜트 해체 산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인니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점하고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역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참석할 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본 사업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인이 햄식센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타 사업과는 차별에 대한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온라인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석 소장님 인사 말씀 중에 한인리 협력센터가 해양플랜트 서비스 해외협력사업에 특화된 전문기업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지원을 당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업계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간 저희가 진행해온 여러 활동과 이번 협력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해양수산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세션 1, 2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가 한인리 해양플랜트 협력센터 소개 및 인리 해체 시범 사업 기획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본 센터에서 인리 해양 플랫폼 해체 산업 기술 협력을 책임지고 있는 송규식 수석팀장이 해체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진행 현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다양한 업계 관계자분들로부터 질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를 저희가 발표 자료에 최대한 반영하려 했지만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인리 해양플랜트 협력센터 소개 및 인리 해체 시범 사업 기획 현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한인리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는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한인리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해외협력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로 나눠져 있고 1. 현지 협력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 2.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 대상 인리 시장 진출 지원 및 컨설팅 마지막으로 3. 해체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기반 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소개드린 대로 저희 송규식 수석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인리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는 본 사업을 통해 양국 간의 해양플랜트 분야의 정부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는 2013년 한국해양대학교 협의체를 기업과 연구소 등 여러 기관들과 조직해서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협력해온 분야는 수리, 유지보수 및 해체 분야, 즉 해양 플랜트 서비스 분야를 주안점으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협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작년 7월 한인이 해양 수산부 간 협력센터 공동 운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에 현지 협력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내 공간을 제공받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1차 연도에는 크리소 오종환 박사께서 인니 현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23기나 되는 많은 수의 해양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고, 우측 상단의 표와 같이 동남아 타국과 대비 월등히 많은 숫자의 해양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해양 플랜트의 통상적인 내용 연수인 20년 이상 된 플랫폼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유지보수, 개조, 그리고 해체 시장이 매우 유망한 환경으로 저희 한인이 협력센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시장에 우리 국내 서비스 및 기자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총국인 SKK 미가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수의 플랫폼과 더불어 이에 들어가는 터보 기계류 및 로테이팅 장비 약 13,000여 개, 3,000km 이상의 파이프라인, 또 12,000여 개 가량의 배스 및 탱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비 또한 매우 노화돼서 지속적인 교체 및 서비스 수요가 있기에 국내 기자재 및 서비스 업계에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한인이 해양 플랜트 협력센터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센터는 세 가지 큰 분야, 현지 협력센터 운영,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기반 확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인이 양국의 다양한 정부 부처,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수행할 한인이 해양 플랜트 협력센터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연간 계획 수립, 그리고 안건 상정 및 결정을 위해서 한인이 공동위원회가 있고, 양 국가의 정부에서 각 5인씩 위원을 임명하여 운영됩니다. 금년도 센터장으로는 제가 임명되었고, 인도네시아 측 공동센터장은 인니 해양수산부 국장이 임명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측 조직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해양 플랜트 분야 소관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하여 우리 사업을 지원 가능하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 조직으로는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그리고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업 지원팀과 기술 지원팀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 석유공사인 펄타미나의 고위직 퇴직자를 고문으로 두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직원 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4월부터 저희가 인도네시아 시장 그리고 입찰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각 기업에서는 분야 그리고 품목별로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기업 간 매칭을 위해서 현지 협회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협력사를 5월부터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10월에 20분가량의 인도네시아 발주처 또는 협력사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상담회를 통해 현지 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더 나아가 사업 수주를 위한 현지 출장과 미팅을 가지실 때 저와 현지 직원이 적합한 파트너사를 찾아 매칭도 주선해드리고, 현지어 통번역을 지원해서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인니 해양 플랜트 시장, 그리고 입찰 정보 제공 관련해서 인니 SKK 미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벤더 관리 시스템에서 PQ 단계부터 시작하는 입찰 문서를 저희가 매일 번역하고 요약해서 품목별 리스트를 매일 저희 학교 해양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otti.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료실에 가시면 매일 올라오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다가 세부 PQ 문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품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각 입찰권에 대한 전문을 별도 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기존부터 발송해온 위클리 옵쇼 주간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옵쇼 시장 정보를 계속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현지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 5월부터 국내 기업과 매칭 가능한 현지 파트너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현재 350개가량의 업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KDN이라는 로컬 컨텐츠가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시작 단계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조인트 벤처, 컨소시엄, 또 하도급 같은 형태로의 진출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요청하시는 기업에 한해 유사 품목 또는 서비스를 제작 납품하는 현지 기업을 발굴해서 진출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코로나 상황이 추후에 개선이 되면 금년 하반기 10월경에 한인리 해양 플랜트 서비스 분야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첫째 날에는 현지 파트너사의 사업 분야에 대해 소개하는 세미나, 그리고 다음 날에 현지 기업과 1대1로 영업 활동이 가능한 상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매칭된 인니 현지 기업과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때 한국어가 가능한 저희 현지 직원과 함께 해당 업체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통번역을 지원해서 미세한 언어 소통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무래도 타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을 상대함에 따라서 현지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경영 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기획 중인 해양 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 개발 기획 연구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 저희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우리 기업과의 해체 사업 협력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으나 항상 트랙 레코드, 즉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있는 우리 기업이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480조 원에 달하는 해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해체 시범과 연계한 해양 플랜트 해체 실증, 또 이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 및 기자재 개발을 위한 해체 산업 기술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인력 양성, 이세 가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저희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견을 나눠주시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양 플랜트 해체 시범 사업의 경우 작년 9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루훗 장관이 10기 플랫폼을 특정해서 시범 사업을 지시했고, 이중 3기 플랫폼에 대해서 한인리 공동 시범 사업을 저희 협력센터를 통해 제안해 왔습니다. 이 3기 플랫폼의 경우 저희가 2017년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플랫폼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예산이 추후에 반영될 경우에 내년 중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도하에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인도네시아 또한 해양투자조정부 창안 주제로 연초부터 매주 이 협력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기획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미리 저희가 다양한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향을 가진 국내 기업들과 인도네시아 기업이 협력을 해서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작년 말 인도네시아 SKK 미카스와의 회의 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 인도네시아 해체 적립금은 약 1.5조이고, 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후속으로 이어진 630여 기의 해양 플랜트 해체 사업에 국내 기업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 또한 한인리 해양 플랜트 협력센터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저희 한인리 해양 플랜트 협력센터 그리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자유롭게 질의하시면 저희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한국해양대학교 송규식 수석팀장이 해체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인류협력센터에서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손규식 수석팀장입니다. 저에게 온라인 세미나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발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해양대에서는 한인리 서비스 산업의 일환으로 해체 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 조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본 과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과업이 우리 기업에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2020년 기술 분야 과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 등에 대한 과업 내용을 알아보고 2019년 저희들이 수행한 해체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해체 사업의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시면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해양 플랜트 해체 사업 관련 정부 유관 부처 및 석유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등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한인리협력센터가 주축이 되어 수행함으로써 해체 공사 발주를 앞당기고 국내 기업이 가진 기술력, 장비 등을 사전 반영함으로써 해체 공사 수주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과업을 통해 축적된 해체 예정 플랫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체 공사 수주를 대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해체 타당성 조사, 해체 기본 계획서 수립 지원, 해체 지침서 수립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과업의 주요 스케줄입니다.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과업은 인도네시아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부 타당성 조사 관련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2021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수행 체계도는 한인리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해양대, 인도네시아 해수부, 그리고 광구 운영자가 주체가 되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과업 순서는 자료 요청 및 접수로부터 해체 컨셉 스터디, 환경조사, 그리고 관련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 토의 후 스터디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주처에서 제공하게 되는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들은 주후 공사 발주 시 사용되는 자료들이며 해체 컨셉이나 타당성 조사 시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특히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서베이, 자료 및 사진, 도면 등을 사전 분석하여 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둠으로써 주후 공사 수주 시 도움이 되고자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수집 정리, 해체 설계, 해체 옵션 스터디, 구조물 절단 위치 및 절단 방법 결정, 크레인 바지 선정 작업, 인공어초 장소 선정, 환경 영향 분석, 공사 스케줄 및 비용 계산 등입니다. 작업 내용은 구조물의 특성 및 복잡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타당성 조사 광고는 SKK 밑가스에서 최초 두 군데가 제시되었으나 여러 상황을 감안 KEI 광고로 진행 예정입니다. 본 광고는 발리 위쪽에 위치하며 두 개의 플랫폼을 해체할 예정입니다. 수심은 약 90m에서
35m이며 플랫폼은 2000년도 초 설치된 것들입니다. 현재 일부 자료가 접수되었으며 추가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타동성 조사 및 광구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과업의 또 다른 부분인 마스터 플랜 및 해체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부분입니다. 본 과업의 주된 주관 관청은 인도네시아 해양 조정부로 여러 유관 정부 부처 및 석유 관련 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인리협력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본 작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마스터 플랜의 경우 해체 관련 최신 법규, 해체 프로세스 규정, 해체 기술 소개, 인도네시아 해체 시장 규모 체계화 작업, 재정 확보 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해체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종 재활용 방안과 규정, 광구별 인공어초 위치 선정,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의 작성 목적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해체 시장의 규모 파악, 해체 공사 프로세스 정립,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업무 영역 정립 및 규정입니다. 해체 지침서를 보면 해체 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환경 관련 규정 정립, 지역별 예상 인공어초 지역 선정, 해체 공사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립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을 보면 탑다운 방식의 인도네시아 연관 부처의 참여 동력, 연관 부처 담당자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이를 한인리협력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되겠습니다. 단연간 인도네시아 해체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및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 국가 차원의 기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해체 공사 발주를 지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공식 해체 프로세스에 따라 해체된 플랫폼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체 공사 발주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음은 마스터 플랜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구조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광구 운영자 및 정부 부처에서 체계적인 해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형태, 재원, 설치 연도, 생산 중단 연도, 구조물 용도, 광구 및 오퍼레이터 정보, 현 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해체 계획, 물량 및 발주 예상 금액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2019년도 저희들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타당성 조사는 ONWJ 광구이며 광구의 위치는 자카르타 북동쪽이며 약 200여 개의 플랫폼이 운영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운영 중단된 14기 및 중단 예정인 7기의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를 접수하였으나 짧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3기만 우선 실시하기로 협의하여 3개 플랫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타당성 조사 플랫폼에 대한 자료입니다. PAFT, FHT, FFFT 3개의 트라이포드이며 수심은 약 32m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 연도가 1980년대 전으로 현재 40여 년이 경과하고 노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해체 컨셉을 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은 현재 플랫폼의 위치와 인공어초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자료들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광구 운영자인 ONWJ와 공동 수행하였으며 해체 공법 및 엔지니어링 작업, 인공어초 위치 및 이에 대한 해양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체 예상 비용을 산출하였고 공사 스케줄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인도네시아 해체 시장 분석 및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료들을 이용하여 인니 해체 물량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해체 예정인 플랫폼이 약 103기이며 40년 이상 노후화된 플랫폼이 약 154기입니다. 총 250여 개의 플랫폼들이 해체 대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운용 중단된 플랫폼을 제외하고 현재 운용 중인 플랫폼 중 40년 이상 된 플랫폼이 매년 해체 물량으로 나온다고 가정할 때의 추세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운용 중단된 100여 기를 제외하고 매년 10여 기 이상의 해체 물량이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해체 물량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많은 산업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는 광구 운영자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은 운영 중단, 노란색은 40년 이상 된 플랫폼의 숫자입니다. 앞으로 해체 공사는 광구 운영자 측에서 발주가 될 것이므로 저희들은 각 광구 운영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PHKT 광구, 2019년도의 경우 ONWJ 광구, 올해는 강한 에너지 광구이지만 주후 OSES 광구, 마두라 광구 등 여러 광구 운영자들과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해체 공사 관련 정보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 부분입니다. 본 과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해체 공사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영업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해체 공사의 경우 창구 일원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기업체가 모든 공사를 다 가져가기보다 여러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해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도를 증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체 공사는 설치, 개조 공사 또는 제작 공사와는 달리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행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손실 및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체 관련 기술 개발에 관심을 두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해체를 넘어 인도네시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활용 기술 및 공법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100기가 대기 중이며 이러한 플랫폼을 모두 해체하기보다 다방면으로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 풍력, 조력발전시설, 외해양식장으로 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한인니협력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영업용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 동안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행 중인 해체 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 사업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기술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숙하고 불편한 점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이용하셔서 질문 및 개선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아직 모르시는 주위 기업 관계자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저희 센터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인이 협력센터가 중심이 돼서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인니 발주처 및 현지 파트너사와 우리 기업 간의 교류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희망하시는 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업과 가정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